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엘입니다. 미 연준이 현지 시각 3일 드디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 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양시장은 오늘 상승을 해줬지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속 종목의 흐름들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2부도 이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배트맨 2부도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부 책임져 주시는 저희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을 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채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지금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장이 끝난 뒤에도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아주 유용한 정보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위원님께 궁금한 종목들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짚으면 좋을지 질문도 올려주시면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어제와는 수급이 전혀 반대였어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돌아와줬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 좀 유의미하게 볼만한가요? 네, 일단은 쌍그리 매수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양시장에 들어왔다는 건 일단 긍정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뭐 수급을 계속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많이 샀다가 조금 줄였다가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저점 구간이라고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구간이고 사실 기관 매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고 양시장에서 많이 좀 매수를 해줬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저점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인데 일단 그 구간에 있어서 그 점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며 만약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일단 하락은 한 번 더 나와야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을 좀 열어두시고 현금 확보를 조금씩 상승해 줄 때 하시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의미한 상승이긴 했지만 기관이 좀 안 도와줘서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시장 분석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지난밤 연준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한 지 나흘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건데요. 이에 따라 환차익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줬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연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했던 경우는 위기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보도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조언 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은 2.24% 올라서 205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드디어 시장에 자금을 풀어줬죠. 8거래일 만에 돌아온 건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외국인의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2.38% 상승해서 64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업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죠. IT 대형주 위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양대 시장이 모두 우상향 패턴을 예쁘게 그리면서 동반 상승을 해줬는데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1등 테마주는 바로 자율주행 섹터겠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인 AT&T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로부터 2조 6천억 원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웨이모가 외부에서 이렇게 직접 자금을 조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AT&T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인 우모와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NDE를 인수하는 등 이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서 입지를 굉장히 단단하게 굳히고 있는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웨이모 최고 사업자를 우모의 신규 사내 이사로 영입하면서 더욱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T&T가 오늘 4.63% 올라서 2,7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에 도달했고 모트렉스 역시 20% 상승 마감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SK텔레콤이 대만의 2위 통신사인 타이완 모바일에 5G 기술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필리핀과 일본, 독일에 이어서 네 번째 해외 수출인데요. 이렇게 국내 5G 기술에 대해서 해외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도 수혜가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타이완 모바일이 연내 5G 상용화를 계획 중이며 올해만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5G 수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향상이 굉장히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6%가량 올라서 종가 21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콕 박혀서 게임 이용이 늘어난다는 그런 분석에 집콕주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 대장주인 NC소프트와 넷마블을 필두로 오늘 다양한 게임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등락률을 반복한 것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룽투코리아인데요. 이 룽투코리아의 신작 모바일 게임인 용의 기원이 사전 예약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식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몰려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장중에는 VI 발동까지 걸리면서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9.52% 올라서 종가 4,8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내일은 외국인의 수급에 초점을 두시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저가 매수를 유입할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하실지 그런 걸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충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또 다양한 시장 전략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를 피해서 방에만 콕 박혀있느라 이제 또 쇼핑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임 관련주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참 이런 흐름들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시작을 할 텐데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 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도 물론 좋지만요. 전화로 주셨을 때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 전략 짜가실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잊지 않으셨죠?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제 방콕주라 그래가지고 방에만 콕 박혀있느라 이제 사용을 하는 종목들 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위원님은 좀 눈여겨 보시는 최근에 방콕주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식료품 관련주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게임 관련주 중에서 뭐 M게임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위원님 네. 정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아끼시는데 방콕주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게임주 M게임 지금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종목 이야기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기습으로 여쭤봤는데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크 로젠 가지고 있습니다. 26,450원에 11% 갖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치료약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오늘 최고가 32,900원까지 찍었는데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그죠? 안 파시고 11% 갖고 있는데 이때 못 팔아서 좀 아쉬우신 것 같아서 대응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주고 저도 오전 전화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을 주고 어느 정도 매도를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매물대에 딱 부딪히면서 지금 멈칫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매물 구간에서는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매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는 그 매물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덜어내시는 방향이 좋습니다. 일단 만약에 비중을 다 뭐 조금이라도 줄이셨으면 다행이나 일단 지금 자리 오늘 종가 정도 자리에서 내일 시작해 주는 게 좋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힘을 잃어버리면 돌아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확보하시고 오늘 많이 꼬리를 달아서 전 이 부분이 뭐 힘은 살아 있으나 어느 정도 좀 주의는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내일 시초가가 아무리 못해도 3만 150원 오늘 종가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흔들어 줄 때 또 흔들었다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십자 만드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팔았다가 매물 구간에서 팔았다가 다시 3만 150원에서 다시 공략하시고 그걸 반복하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마크로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가격대에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고려제약요. 어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9,590원인데요. 네, 비중은요? 비중 30%. 30% 정도? 네. 오, 요거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한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되셨어요? 혹시 저번 주 월요일? 예,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쯤 공략을 하셨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 만약에 월요일 정도에 들어가셨으면 일단 매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 줬을 텐데. 그런데 그때 잘 못 봐가지고 못 봤어요. 10% 못 보시고 못 파셨어요. 예. 일단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마스크나 뭐 제약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어려우시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 예. 일단 지금 자리 뭐 하단구까지 왔는데 사실 얘는 뭐 힘이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마스크 관련주들은. 예.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매수하신 구간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 있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61선 정도 회복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오늘 고점 자리거든요. 8,200원짜리 회복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9,000원짜리 올라왔을 때 한번 파시고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얘가 제한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횡보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얼마 때문에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걸려요 그게? 시간이? 시간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소요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요. 일단 지금 개인들만 많이 들어가 있고 물량도 많이 좀 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상승하기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물론 파동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세력들이 끌어다 올릴 건데 그렇게 끌어 올라왔을 때 한 번 던지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려제약 위원님께서 깔끔하게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틀립니다. 예.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예. 종목 봐드릴까요? 50이요, 50. 50,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그 매수가는 6,820원. 비중은요? 50%. 50%나 담고 계세요? 예, 예. 아이고, 이거 언제 공략하셨어요? 한 3, 4일 됐어요. 3, 4일 정도? 예. 알겠습니다. 사연이 많은 종목인데 예.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50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다만 얘가 힘은 조금 더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마스크 관련주는 되도록 안 건드리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고, 일단은 예, 예. 매수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예. 괜찮은데,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발생할 수 있어요. 8,000원 예. 정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얘가 강하게 튀어 오른다면 뭐 9,000원 정도도 하루 예. 아침에 갈 수는 있거든요. 다만 예. 이제 꼬리를 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돼요. 이 구간처럼. 예. 그리고 얘는 뭐 마스크 관련주로 묶였는데 마스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 네. 본드 뭐 회사 그런. 네, 말 그대로 본드 회사예요. 예. 근데 얘가 마스크 관련주로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주가가. 아, 예. 3,000원대에 있던 게 거의 14,000원까지 갔는데 네 배 이상 갔잖아요. 마스크 그것도 만들었던 거죠? 마스크 안 만든다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실제로는 안 만들고 있네요, 그러면. 네. 현재는 안 만들고 있어요. 뭐 예전에도 안 만들었고 지금도 안 만드는 거죠. 그게 아, 마스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 뭐 심리 예.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만약 마스크 관련주로 보셨다면 다른 종목을 예.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예. 주식은 심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예. 정도는 반등을 해줄 거거든요. 예, 이게 본전만 되면 내가 팔아야겠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짜리 아무리 못해도 8,000원, 9,000원짜리 정도는 한번 튀어 오를 건데, 그 튀어 예, 오를 때 그냥 던져버리세요. 예, 예. 네. 일단은 7,000원만 뭐 나오면 팔아야겠어요. 네, 매수가가 나오면. 높지 않으니까 조금 다행이신데, 비중이 조금 걸려요. 만약에 아, 예. 다음에 매수를 하실 때는 그런 예. 것들을 좀 공시를 확인하시고, 예, 예. 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도 아, 예.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50 같은 경우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또 기대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특히나 마스크 관련주는 최근에 또 이 이슈와는 엇박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 애를 먹으셨던 것 같은데, 50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본전 이상으로 오면 던지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미 마스크 관련주에 대해서는 카톡방에서 많이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다, 공시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 따로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용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테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25,000원에 3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매수가가 25,000원이에요. 어떻게 좀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강하게 하단구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11선, 5일선까지 지금 타주고 11선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자리에서, 물론 양봉이 떠서 굉장히 확실한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 61선 회복될 때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지금 61선 오늘 종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 딱 부딪히면서 얘가 상승을 못했거든요. 일단 여기가 이제 심리적인 매물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해주는지 여부, 아마 매수하신 자리 정도가 이제 그 추가 매수를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텐데,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하방 하락세가 계속이 되다가 횡보 이어갔다가 정배열로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3만원, 35,000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스 같은 경우는 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수가 부근이 오히려 매물대 부근이라서 좀 공략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으신데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SK 바이오랜드를 네. 제가 2만 9천 원대에 네. 15%를 가지고 있는데 네. SK 바이오가 뭐 상장하니 캐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아, 이슈가 또 있었군요, 개별 이슈가?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더 가져가도 될는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가져가도 되나요? 네, 일단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가져가셔도 되는데 네, 일단은 들어가실 때 너무 매수 자리가 조금 높으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뭐 얘가를 네. 중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밑에서 네. 잡으셨어야지. 그렇죠? 15,000원짜리에서 잡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잡고 이제 밑에 밀리니까 중기적으로 가져갈까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러면 요거를 네. 손절매를 하려 그러면 얼마에 하면 되겠습니까?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었죠. 아, 그래요? 네. 5% 이상 5% 네. 기준점을 좀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네. 만약에 뭘 샀는데 솔직히 여기 네. 단기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지. 손절가 뭐 3%, 5% 이렇게 잡고 나오셔야 돼요. 네네. 만약에 그 이상 물리,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물타기를 한다. 사실 네. 저는 5% 만약에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5% 이상 벌어지는 종목은 그 물타기가 아니고 그냥 물린 거예요. 그럼 매수가 근처는 오겠습니까? 일단 매수가 근처를 오기 바라시지 마시고 매수가를 네. 조금 땡겨놓으면 편하지 않겠어요? 아, 얼마 정도? 일단 지금 자리 잘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네. 네, 일단은 23,000원 구간에서 조금씩 네. 한번 모아보세요. 얘가 뭐 오늘 상승을 주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박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네네. 지금 자리에서 네. 그럼 이 구간에서 조금씩 모으시면 매수가가 한 이 네. 정도는 떨어질 건데 아, 2만 6천 원 정도?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정도는 예. 한번 올 것 같으시죠? 얼마야 정도? 그러니까 이 밑에서 하단구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면 네네. 2만 7천 원 정도 매수가가 조금 낮아질 거잖아요. 예, 네네. 그럼 이 자리는 한번 튀어 오르면은 바로 2만 7천 원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예. 이 자리를 네. 기다리시는 것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비중 늘리고 2만 7천 원대 그럼 매도. 일단은 지금 천천히 보시면서. 24,000원에서 23,000원 네.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보세요. 아, 네. 그렇게 해서 한 26,000원, 7,000원 사이에 왔을 때는 다시 내 매수가가 되니까 이게 비중이 적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비중이 많이 들어가시진 않아서 다행히도 네. 제가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네.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네. 조금씩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뭐 놓치면 어쩔 수 없고 네. 네. 일단 지금 자리 2만 3천 원, 4천 원 사이에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얘가 높이 떠서 그냥 여기서 반등을 하면 조금 아까우니까 2만 네. 4천 오늘 종가 정도 자리까지만 맥시멈으로 잡으시고 2만 아, 3천 네. 원에서 2만 4천 네. 600원 자리까지 해서 조금 분할 매수 조금씩 하셔서 끌고 네. 가시면 충분히 매수가 자리는 올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네.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이 초입부거든요 사실 네. 주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3만 5천 원,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 네. 천천히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거 뭡니까? 상장한다 하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뭐 SK바이오랜드요? 아, SK 관련해서? SK바이오팜 그거 지금 뭐 그걸 확인하고 있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뭐 글로벌 시장도 좋지 않고 제약 관련 네네. 바이오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검토 중이긴 한데 일단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네.
그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바이오랜드가 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바이오팜으로 수급이 몰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럼 얘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 걔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 팜이 상장돼도 그러네요.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무조건 이렇게 된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네네. 네, 네. 네, 일단은 그 부분도 좀 관찰을 하셔서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비중을 조금 늘려가지고 2만 7천원대에 매도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대응하셔야죠.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비중이 작으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법들 알려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또 이슈들도 챙겨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이슈들 혼자 챙기기 어렵다 하시면 카카오톡 무료 오프 채팅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기 남선 알미늄. 매수가랑 비중은요? 20%고요. 어저께 네. 4,000원에 샀어요. 그래도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대강 얼마까지 팔 수 있나? 언제쯤 매도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네네. 그냥 이달 말이 이제 선거가 4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달 말일쯤에서 먼저 고점까지 갈 수 있나. 그렇죠. 정치 테마주로 또 엮여 있기도 하니까 제가 위원님께 네.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네.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어느 정도 올려줬고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4,500원 말씀드릴 네. 거고요. 5,000원까지도 네. 일단은 보셔도 되는데 다만 네. 여기 지금 우리가 갭을 메운다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얘가 흔들다가 네.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총선 관련해서 뭐 그런 이슈가 있다면 충분히 얘가 한번 빠져서 물량을 모았다가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관점도 좀 열어두셔야 돼요. 네. 일단 갈 땐 가더라도 물량 모아서 가는 걸 뭐 무섭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 만들잖아요. 네. 얘도 똑같이 한번 빠졌다가 가는 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근데 만약에 네. 안 빠지고 그냥 살살 조금씩 간다면은 먼저 고점까지 갈 수 있어요? 이달 말까지? 먼저 고점이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4,500원? 먼저 고점이 5,880원. 5,880원 가려면 한번 밑으로 빠졌다 가는 게 맞아요.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상승을 네. 이때 강하게 줬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긴 한데 이 구간 자체가 두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물량을 많이 모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네. 5,800원, 뭐 6,000원까지 갈 거면 한번 빠졌다 네. 가는 게 맞아요. 네. 다만 여기서는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5,000원, 5,500원 정도는 올려줄 수 5,000원 정도는 네. 올려줄 수 있는 상승은 나올 거예요. 네. 빠졌다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네. 좀 대응하시는 관점 그리고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재공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알겠습니다. 내가 선거주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저기 그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말일까지. 어떤 남선 알미늄이요? 네. 선거주를 남선 알미늄이면 뭐 총선까지 보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승을 네. 했다가 눌림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뭐 4월이 총선이니까 4월까지 계속 상승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렇죠. 올라갔다가 네. 내려갔다가 반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갑자기 파파박 튀어서 올라가는 경우지 계속 네. 상승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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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트폴리오 속에 다른 정치 테마주도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전화와 문자로 다른 날에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눈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남선 알미늄 오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요,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2,400원에 20%고요. 수익도 그래도 잘 나오고 있네요, 시청자님.
오늘을 매도를 할까 하다가 네. 안 해갖고 더 가지고 가야 될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팔고 다시 살까 했는데 그냥 쥐고 갔어요. 아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단기 낙폭이 많이 발생을 했다가 오늘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61선을 땅 부딪히면서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61선 타고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 자리를 바로 올려주 이 61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또 옆으로 꾸물꾸물 했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 관점에서는 내일 확인하시고 일단은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57,400원에서 일단 비중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55,000원 이 사이에서 또 박스를 만들어갈 거예요. 꾸물꾸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다시 끌어올라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못하신 건 조금 아깝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끌고 가실 땐 끌고 가시더라도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부 예.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눌림에서 다시 매수하시고 지금 아마 매도하고 싶으신 이유는 상승을 이만큼 줬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이 되니까 매도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심리적으로 지금 급해져서 네. 더 오르지 않더니 쭉 내려가기로. 네,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마시고 올라갔다가 차트를 이탈하는 그 과정이 나오면 그냥 일단은 던지세요. 뭐 10% 절반이든 던져놓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하지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거거든요. 일부러 세력들은 급하게 해요. 6만 원까지 갈 수 있음에도 5만 7천 원에 팔게 하거든요. 좀 역으로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냥 팔아버릴까요? 내일 자리 한번 보세요. 57,000, 저 61선을 강하게 좀 끌어올려주는지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십자선 정도 61선에 걸쳐있는 십자선 정도 만들어주면 다음날 한번 상승을 줄 거고 일단 내일, 모레 그 흐름,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천천히 보세요. 지금은 관망하셔야 될 자리. 이게 내일 뭐 상승으로 시작할지 뭐 그런 거는 일단 지금 보고. 자리에서는 상승을 살짝 줄 건데 적에서 뭐 급반등이 나와서 양봉을 빵 쳐서 만드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삼성전자 자체가 대형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양봉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양봉 쉬었다가 양봉 이렇게 만드는 패턴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력들에게도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삼성전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내가 세력에게 힘들어하는 것보다 세력의 힘을 오히려 역으로 좀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점 꼭 참고하셔서 삼성전자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지주 가지고 있습니다. 33,150원에 1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이런 지주회사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상담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신한 지주 오늘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 33,150원이더라고요. 오늘 들어가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만약에 오늘 공략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건데 제한적인 상승 정도가 발생을 할 거고 하락 중에 급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셨다면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강하게 상승을 주더라도 3만 5천원 자리이고 뭐 이 자리 3만 4천원 자리까지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주사를 공략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어떤 그 뭐 성향에 맞으시면 괜찮겠지만 지주사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매수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일단은 자회사보다는 모회사가 굉장히 좀 답답해 무겁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부분들을 이해하셔가지고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 뭐 거기에서 만족을 하시고 아마 종가 베팅 하신 것 같은데 상승이 나오면 이제 11선 정도 달해주면 일부 수익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상승을 노려보시고 만약에 얘가 지금 차트가 정확히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락도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특성상 굉장히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이제 매매 스타일과 맞는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빵 뜨는 그런 상승 흐름을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 좀 욕심을 버리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맞게 전략 짜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요. 문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면요. 유니캠 가지고 있습니다. 1640원에 35% 담았습니다. 뒷자리가 좀 익숙하긴 한데 오늘은 문자로 주신 것 같아요. 1640원이면 최근에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유니캠은 좀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지금 저점 자리이고 관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매수를 진행하셨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속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진입하시는 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확실한 자리는 1700원을 회복해주는지 여부. 그러니까 요즘에 차트를 보면은 뭐 하락이 발생했던 게 똑같기 때문에 다 그냥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관망을 하셔야 되는 자리에서 자꾸 매수를 하세요. 진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5일선을 최소 5일선을 타고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점 구간에서 들어가면 뭐 저라고 싸게 싸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 높더라도 상승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저점일 수 있으나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는 일단 일주일 제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공식처럼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 하락이 발생을 하면 최소 1, 2주 정도는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그 점에서는 지금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 뭐 잘 지켜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끌어올려준다면 18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캠까지 만나봤는데요. 주식은 언제나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팁 시간입니다.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심리적으로, 근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렵죠. 진짜 뭐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이 심리전에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눈앞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손이 덜덜덜 떨려서 심리적으로 이긴다는 건 어떤 건가요, 위원님? 일단은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흔들리는 자리는 내가 세력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생각을 하셔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힘들게 할까? 내가 힘드는 걸 잘 알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흔들리는 자리는 내가 흔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세력이라면 이 심리를 어떻게 이용할까를 잘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력들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뭐 투표를 할 때 10명이나 99, 1이 99를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99가 1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은 뭉치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하셔서 그렇게 이길 수 없다면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는 따라간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이제 뭐 블랙잭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흐름만 타고 가면 되시거든요. 흐름만. 그걸 역행하려 하지 마시고 일단 그러한 심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주식 투자 방법 입문입니다. 뭐 주식은 심리이다. 뭐 차트, 뭐 다 거래량 다 좋지만 저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식을 공부할 때 다른 것보다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했어요. 제가 뭐 책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소책자 하나, 그냥 워렌 버핏의 책 하나 그 정도밖에 읽지 않았는데 저는 뭐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심리를 잘 보시라.
그러니까 흔들리시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채팅도 막 한 시간 동안 계속 쳐드리는 거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일단 주식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흥분, 두려움을 느낀다면 매매를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뭐 티타임을 드리고 커피타임 이런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뭐 기지개도 켜시고 좀 바람도 쐬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흥분돼 있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러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장에 수급을 보면 그러니까 그걸 그냥 느낍니다. 수급만 봐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느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뭐 사자마자 올라갔거나 물론 좋을 수 있죠. 다만 그러한 흥분을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분석을 해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번에도 제가 종목 같은 걸로 뭐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뭐 그냥 아무렇지 않으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그런 것도 그냥 제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흥분이나 그런 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낀다면 그냥 거기서 매도를 하고 심리를 좀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매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개입되면 제가 연애를 이제 그걸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감정이 개입되면 싸움이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상 내가 진 거예요. 세력에게 말린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인드 자체를 처음부터 좀 다시 하시라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제 추후에는 제가 조금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마인드 자체를 기본적으로 다시 이제 바닥을 쌓으셔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 있을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뭐 당일 오늘 매수해야 되나요? 뭐 오늘 어떤 종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너무 걱정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는 건 제가 한 말씀으로 딱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하루만 주식하실 건가요?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을 것을 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고 듣고 배우되 어느 정도는 건전한 회의를 가지자. 그대로 믿지 말고 질문해라. 뭐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보통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걸 이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그 교육에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일단 건전한 좀 회의감을 가지시고 그대로 믿지 말고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종목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방향, 이런 생각.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상호 소통하는 그런 게 돼야지 제가 말씀드린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답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책을 말씀드릴 뿐이지 제 경험에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저한테 하지 않으시더라도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탐욕을 갖고 뭐 욕심을 갖고 매매에 뛰어들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네. 그러니까 몇 달, 몇 년 후에도 시장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자체가 이거는 제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방송을 진행할 때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거시적인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좀 초입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제가 한 번쯤 그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에서 97년, 98년도에 IMF, 뭐 아시아 전반적으로 터진 거고 미국에서는 이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발생을 했고 근데 18년도, 19년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게 20년까지 왔네요. 근데 왜 이걸 시작부, 저는 하락장, 엄청난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 연준에서 발표를 했던 50BP 인하를 했던 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근거를 발생을 시키는 건데 이게 시장에 오늘 많이 이슈가 됐었죠.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잖아요. 경제 이런 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좀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금리 인하라는 건 일시적인 방책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 뭐 경기 부양의 방책은 될 수 있으나 주가는 오히려 뭐 떨어졌다가 올라와야 물이 고여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왜 자꾸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건 글로벌적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중국 뭐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것들이 처음에 저는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이 말씀드린 게 나중에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엄청난 하락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회로 살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몇 달, 몇 년 후에도 시장은 기회를 굉장히 많이 창출해 주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고 하루에 급급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멀리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발전시켜라입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기업, 뭐 수급을 체크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만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그러시기보다는 일단 국내 시장의 흐름, 더 나아가서는 미국, 유럽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오픈책 특강에서 이제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가 신용매매, 물론 우리나라 특성상 사람들이 좀 투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반대매매, 신용 물량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 매수를 합니다. 반대매매가 들어가면 그게 마진콜이 들어오고 매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체크를 하는 거고 일단은 그러한 관점들에서 여러 가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방편을 좀 찾으시고 미국 시장도 보시고 좀 시야를 넓히셔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잘 이해하셔야 다른 부분들을 잘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관리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 내 계좌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 그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무언가 뭐 내가 수익을 몇 프로 내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랑 만약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내가 만족할 만한 수치, 다만 이제 눈에 보이는 수치가 있잖아요. 뭐 10%, 뭐 50%, 30% 더 나아가서는 엄청난 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계좌는 내 노후 자금이고 내가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들이기 때문에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계획이 필요할 거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강의에서 포인트인데 첫 번째 목표는 오래 살아남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자본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오래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도 처음부터 뭐 욕심을 엄청나게 난 세계 1, 2등 안에 드는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가 되겠어 라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나는 오랫동안 주식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의 워렌 버핏을 만든 거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지. 그렇죠? 대부분의 매매자가 이제 세 번째 목표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건 첫 번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 살아남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되게 거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많은 이익을 얻는 게 첫 번째로 돼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난 상한가를 먹을 거야. 오늘 들어가서 몇백 프로를 먹겠어. 내 계좌에 두 배, 세 배를 불려서 내가 오늘 차를 살 거야. 집을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내가 급해지고 세력들에게 그 심리를 그대로 읽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오래 살아남는다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편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자들은 패배자들과 달리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다. 입니다. 전문 투자자가 되려면 물론 전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시려면 그 성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라 입니다. 제가 자기 기준점은 가지되 어느 정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내 생각처럼 흐르지 않고 밑으로 흘렀다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잘못 샀네. 아, 나 중기 투자해야지. 고점 부분에서 샀는데 난 중기 투자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주식 입문에 대한 내용들까지 위원님께서 이 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